우리 최스타님. 네. 교실은 얼마만이에요, 이게? 학교 졸업한 다음에 처음 온 것 같아, 솔직히. 거의 뭐 20몇 년만.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런 학교의 교실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고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약간 좀 남달라요. 여기 있는 가구나 이런 것들이 좀. 침대도 있고.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손님은 어떤 손님인지 또 궁금해지네요. 와,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오늘의 첫 손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뭐 학교에서 만났으니까. 네. 선생님일 것 같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다 맞췄어.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는 그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특수교사고요. 제주 영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황현철입니다. 아니, 딱 뵈니까 인상이 누가 봐도 약간 선생님 같은 인상이신데 원래부터 약간 특수교사를 쭉 해오신 건가요? 네, 일단 학교 사범대학교에 갔을 때는 국어교육과로 입학을 했어요. 국어교사가 되는 게 원래 꿈이었고요. 그런데 대구대학교에서 이제 국어교육을 전공할 때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제 장애 학생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뇌성마비가 있는 대학생이었는데 저희는 뭐 4층까지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4층에 있는 강의실까지 굉장히 힘겹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학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몸을 가지고도 공부를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이후에는 네, 학교 특수학교로 발령받아서 지금까지 16년째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듣기로도 이제 학교는 이제 육지 쪽에서 다니셨는데 아, 제주로 내려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지. 네. 아, 다 똑같아 지금. 셋 다 똑같아. 점심 먹고는 끝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지? 아이가 자라는 시기는 되돌릴 수 없는데 그 시간을 버리는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이 더 큰가? 제가 이제 특수교육을 하면서 조금 그 아이들의 삶에 좀 다가가고 싶어 했던 것은 이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말에는 누구 한번 보러 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가서 뭐 과자도 하나 사주고 또 이제 뭐 그 아이의 이제 요구가 다양하니까요. 오락실 가고 싶어 하는 친구는 같이 가서 오락도 한 판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혼자 조금 해왔었거든요. 승민아. 네, 승민아. 안녕하세요. 네. 방학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그냥 진짜 더우니까 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있었죠. 뭐.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죠? 예, 예. 오늘도 그래서 복지관도 휴관이구나요, 그죠? 예예.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승민이 데리고 가서 센터에 예. 그 긴급 보육할 수 있는 그 신청서도 좀 쓰고 상담도 제가 같이 옆에 앉아서 상담도 하고 그러고 올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약이 내일 모레 계약이니까 계약됐을 학용품도 좀 사서 필통도 좀 채우고 노트도 좀 사고 그리고 간단하게 저녁 간단하게 먹여가지고. 오늘 복지관 휴관이면 그러면 4시 반에서 한 5시 정도 사이에 집으로도 데려다 주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예.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되게 좀 힘든 일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그 사실은 지금도 좀 떠올리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떠올리기가 좀 쉽지 않고 가슴이 좀 먹먹하고 작년이었어요. 작년 4월경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이 돼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그 당시에요.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면 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격리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있으셨고 학교도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재학하고 있는 학생, 고등학교 학생이었고요. 2년 전에는 중3일 때, 그 아이 중3일 때 2교실에서 제가 담임을 했어요. 담임을 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밝은 아이였고요. 밝은 아이였고, 도민체전 수영선수로 나가기도 했고, 바이올린 독주회도 가지고, 물론 뭐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밝고 사랑받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는데, 9시가 조금 안 됐는데, 누구가 갔어요. 누구가 갔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선생님으로서 자주 이제 면담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모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힘든지. 물론 이제 뭐 일반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힘들시죠. 아유, 많이 힘들죠. 네, 저희도 예. 힘들, 그건 이제 똑같은데, 이제 뭐가 힘드시냐면, 지금 건강하시고, 또 아이보다 힘이 세고, 통제가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경제 생활을 하시는 중. 지금은 그래도 괜찮으세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이제 아이는 클 거고, 본인은 이제 힘이 빠질 거고, 역전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더 나가면, 내가 분명 이제 이 아이보다는 먼저 이제 생을 마감할 텐데, 그 이후에는 얘는 내가 안 도와주면 얘는 어떻게 살지? 그게 이제 가장 힘드시죠.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제 그 특수학교 선생님이지만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부모님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뭐 수치로 표현하기도 그렇고 네. 선생님께서 좀 표현하자면 어느 정도의 힘듦인가요?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요. 예. 추가 돌죠. 그죠. 치치치치치치 돌죠. 예. 요 상태예요. 아. 요 상태. 한마디로 항상 터지기 일부 직전.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이 추를 잡아당겨서 압력을 빼주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 그러니까 진짜 뭐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20년 가까이 뭐 자율 시간이라는 없어봤으니까 제가 같이 항상 늘 붙어 있었으니까 또 힘도 들고 하지만은 뭐 어떻게 뭐 어디 딴 사람한테 뭐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좀 힘든 사건들을 겪으시면서 뭐 전환점이라고 하신 것처럼 마음을 추스리시고 또 다시 그 다음을 이제 고민하는 계기로 이제 삼으셔야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제가 2년 전에 담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제가 한번 담임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 아이한테. 제 생각에 그 아이는 내가 안 가도 되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씩씩하고 밝았으니까. 네,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또 다양한 경험하고 있고 제가 걔보다 좀 더 힘들고 좀 더 급한 아이들이 있지. 뭐 예를 들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조손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다니느라고 또 많이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때는 뭐 1년에 많이 해야 한 10번 뭐 이 정도씩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번을 걔를 만나러 갔으면 그래 그 부모님을 한번 만났으면 부모님이 나한테 선생님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랬으면 달라졌을까? 이 생각이 그 3일 동안 그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그게 이제 떠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한번 찾아갔으면 달라졌을까?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무슨 비영리 단체도 만들었어요. 이것도 뭔가요? 저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동참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모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 취지를 설명했고 제주도 내에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들한테 다 알렸어요. 지금은 현재 한 18분 정도 교사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아니라 취지에 정말 동참하는데 장애아이는 나는 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후원 네 그렇게 해서 후원하시는 분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후원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한 50명 정도 되는 이제 이음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음이면 뭐하고 뭐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이음인가요? 네네 맞아요. 뭐를 연결해요? 저희는 일단 교사와 학생이 일단 연결되고요. 생각보다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다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거는 아셨어요? 이것도 있는 거 아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죠, 알죠 하는데 이용은 왜 안 하세요? 왜 맡기면 좀 쉴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님들이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시키면 장애 아이를요, 부모님들이 교문을 떠나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네, 불안해서. 아, 낯선 환경에서 낯선 선생님하고 낯선 아이들 사이에서 얘가 잘 있을까? 갑자기 막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면 어떡하지? 갑자기 누워서 뗐으면 어떡하지? 뭐 갑자기 뛰어나오면 어떡하지? 이래서 현장 대기조처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물리적으로 자녀와 부모님을 떼어줘도 부모님이 이 아이가 지금 행복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나는 그 아이한테 조금 익숙하니까 그러면 주말이나 뭐 토요일이나 아니면 뭐 방학 중이나 이런 시절에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 공공서비스를 한번 살짝 갔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같이 있어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놀아보고 또 오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은 한두 시간 더 늘려보고 그렇게 해놓으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서 하룻밤도 자고도 괜찮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공공서비스와 학생과 학부모 예, 간극을 우리가 좀 메워보자, 이어보자, 뭐 이런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주말을 또 반납하고 네. 학교 아이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러면은 가족들의 불만은 없으신가요? 아빠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아빠가 원한 삶이 이런 거였어?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한테는요. 예. 아이들한테는 주중에, 예. 주중에 퇴근할 때 제가 아빠 퇴근한다 전화하면 여기서 이제 한 10분 걸려요. 그럼 아이들이 수영복, 그다음 수건 아이고. 챙겨서 딱 앞에 있으면 태워서 바로 각지 해수욕장으로.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아이들이랑 놀아주고요.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주말에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러 가겠다. 이제 얘기했죠 제가.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가. 그랬죠. 근데 진짜로 선생님이 생각하고 바래왔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 네, 그죠? 네. 그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네. 본인의 꿈을 이루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약간 네. 자신이 없는 말투로 말을 흐리신 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네. I'm at a party I don't wanna be at And I don't ever wear a suit and tie Wondering if I can sneak out the back. Nobody's even looking me in my eyes. 그거는 우리 이음 선생님들이 회비를 일단 내시고요. 그러니까 봉사하시면서 회비 내시고. 네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교사 아니시는 분들이 이제 이 취지에 동참하시는 후원자들이 또 계세요. 그 후원자들은 이제 비정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음으로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음 비용은 거기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Who wants to fit in anyway? 선생님이랑 같이 찍은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부모님들의 쉼이겠죠.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좀 개인적인 시간,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얻으실 수 있고, 네, 또 뭐 쉬시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시거나 아이랑 같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좀 하실 수 있다는 게 그분들에게는 좀 그 선물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쨌든 반응? 피드백 같은 것들을 받으시잖아요. 어때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일단 부모님들이 뭐 너무 고마워하시죠.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 카톡으로 뭐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제가 그 아이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팝콘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노영 CV에서 팝콘이랑 콜라랑 사서 극장에 가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마치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려고 전화했더니 이제 부모님도 극장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부부가 같이 영화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이 선생님 저희 부부끼리 영화 본 거 얼마 만인지 몰라요. 보면서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그래 맞다 이렇게 한번 부부끼리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이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었구나.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그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바라보는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인가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전제하고 정답은 없다고 전제하고 저는 지금까지 꿈이 교육부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교육부로 가는 꿈이었기 때문에 수업 잘하고 능력 있는 교사 스킬이 뛰어나고 아이들을 확 휘어잡는 교사 이런 교사가 가장 우수한 교사라고 생각했어요. 또 좋은 교사고 제주도에 와서 그런 일을 겪고 그 장애인 가족들의 삶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아이와 함께 뛰어들고 지역사회에 뛰어들고 가정에 뛰어들고 아이와 나이의 그 겹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이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까? 물으면 저는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좋은 교사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제가 준비한 커피가 오늘은 핸드드립이에요. 핸드드립? 손에 손에 손잡 근데 앞으로도 더 좋아져야겠죠? 그럼요. 바라는 게 있다면 제주도에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들 네. 네 선생님들 중에 이음 괜찮네? 네. 나도 내가 지도했던 애들도 막 떠오르네. 나도 가서 한번 이음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 네, 화면 보시고 제주도에 있는 우리 특수교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세요 그냥. 예, 좋습니다. 자 카메라 들어왔어. 자 큐! 제주도에 계신 특수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든 환경에 있어요. 선생님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아이들한테 연락해서 안부물으러 한번 다녀오시는 거 어떨까요? 이음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음하시면 저희 이음으로도 꼭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어져 보자고요. 네. 자. 이음하면 화이팅 하면서 우리 진짜 좀 에너지 있게 한번 끝내볼까요? 좋아요. 이음! 화이팅! There's no shadow, there's no darkness. 근데 최스타는 제주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3년째. 내가 선배네. 나 5년째예요. 아까 사투리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이제 구좌 쪽에서 살다 보니까 그 해녀 할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안 들리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제주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일단 딱 들어오실 때부터 느껴지는 게 가방이 참 멋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아, 직접? 그럼 이분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지네요. 그죠?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생활공무원 사업의 어우렁다우렁팀 팀장으로 일했던 라승주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뜨개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네. 네, 맞아요. 오, 야, 그런 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막 필 받으면 하루에도 만들 수 있어요. 아, 필 받으면? 아니, 우리 최스타, 그 명품 가방하고 이런 뜨개로 만든 가방, 어떤 걸 더 갖고 싶어요? 전 둘 다 갖고 싶어요. 근데 제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년, 7년 됐어요. 제가 내려올 쯤에 이효리 씨 때문에 제주 이민 열풍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주 그럼 우리는 살진 못하지만 좀 오랜 시간 여행을 해볼까? 그래서 식구들하고 같이 여름방학 전부터 해서 미리 내려와서 한 20일?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셋 다 이주민들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주를 고민하면서부터 사실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막상 또 제주에 내려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180도 다른 거야.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저는 일단 주거가 제일 처음에는 오면서 집을 찾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파트나 빌라는 살기 싫은 거예요. 자연을 벗삼으려고 왔는데 그러면서 자꾸 단독주택을 찾았는데 마을 초입에 있다 보니 저의 동선이, 저희 가족의 동선이 너무 다 노출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있다 그러면 동네 분들이 오며 가며 구슥구슥 들어오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연세 얼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이제 제주 스타일인데 처음엔 그게 불쾌하게 그치. 다가오는 육지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우리의 그런 거 뭐 연세라든지 뭐 누구랑 사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제주 분들은 그게 아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동네 사람이 됐으니까 편안하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렇게 허술한 집에 그래 맞아 걱정되니까 얼마를 두고 얘네들이 들어왔을까 걱정이셨던 그치, 걱정이 것 같아요. 돼서. 저는 솔직히 힘든 게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힘든 게 없고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재밌는 것 같아요. 5년째 됐는데 그래서 그 또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람이 세서 머리가 너무 날린다. 근데 저는 뭐 날릴 머리가 없으니까 그조차도 힘들지 않아서 저는 좀 잘 적응을 한 것 같고 우리 최스타는 아직까지도 가장 본인을 힘들게 하는 제주살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저도 힘든 게 별로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그림을 상상하시고 오신 그러니까. 분들의 시행착오가 맞아, 맞아. 너무 전형적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정답이야. 많이 듣고 이제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저는 저의 타협점을 알고서 이런 시행착오 들으면 재밌기도 하고 또 너무 공감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사실 제주 삶을 포기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그림이었는데 현실은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시는데 또 끝까지 안 올라가시고 예 뜨개방을 하세요? 네. 제가 아파트에 들어갔지만 아예 제주 생활이 싫은 게 아니고 거기서 너무 잘 누렸어요.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니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학부모들하고 교류가 저는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뜨개를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뜨개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주고 그러다 그게 도서관에서 이제 수업 요청이 와서 도서관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취미가 일이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제가 있는 곳에 문화마을이 지정이 된 거예요. 충분히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을 두드리가 주저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들었던 그 마을에서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하면 선주민들의 반응을 제가 익히 들었던지라 그 반응을 아니까 주저되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선주민이 됐건 이주민이 됐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뭐 그냥 편의상 나누는데 그거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특색은 조금씩은 있어요. 그 특색만 조금 이해하면은 전혀 뭐 선입견이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로 조금씩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신 캠페인 내용이 사실은 약간 그 사용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호칭할 것이냐 사실은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하셨다고 해서 캠페인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이주민 선주민의 이 단어 문제도 받아들이기가 이제는 저는 제 입에 붙어서 쉬운데 처음에 이주민 선주민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뭐 이민자도 아니고 이게 이주민 선주민 육지에서 사실은 육지에도 모든 온갖 지방 사람들이 와도 이주민이야 선주민이야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이주한 사람들은 제주 몇 년 차예요 라는 말씀을 하시냐고 막 얘기를 하냐고 그게 구분 짓는 시작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캠페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한 말이 저는 제주 몇 년 차입니다예요. 그러면 저는 제주 7년 차입니다 라고 적지만 제주에서 계속 사셨던 분은 뭐 저는 제주 76년 차입니다. 오, 재밌네요. 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벽을 좀 허물고 그냥 우리는 이주민 선주민이 아니고 제주에 오래 살았고 몇 년 살았고 이 차이다. 이주민이 선주민에 대한 선주민이 이주민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뜨게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다 보면 혹시 나 싫어하나 했을 때 이렇게 뜨게로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닌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뜨게를 통해서 좀 이주민 선주민의 그런 벽 같은 게 좀 선입견도 없어지고 사실 이런 자리가 없었으면 아 저 사람 나 싫어했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건데 이런 공통의 관심사가 생겨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 여기 시작하면서 같이 배운 친구가 있는데요. 간호사 친구인데 그 친구도 정말 좋아서 계속 같이 얘기하면서 거의 저희 그룹처럼 같이 하고 있어요. 늘 만나서. 저 사실은 20살 초반 때 그때가 이제 막 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주민들도 막 생기고 그랬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 서울 사람은 깍쟁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쉽게 막 친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서 근데 그게 좀 제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진득하게 오래 사귀고 나니까 뭐 별다른 차이도 없고 그냥 사람이구나 그 생각인 거죠. 반대로 살다 보니까 제주 선주민이 나한테 이런 도움까지 주더라 이런 것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큰 도움보다는 예. 감동을 그렇지, 살짝 그게 드렸어요. 큰 도움이에요. 예. 사는 데 있어서 큰 도움 그게 바로 감동이지. 그 농가주택에 들어가서 피폐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너무 피폐했어요. 그치. 처음에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외출하고 왔는데 현관 입구 봉다리 비닐봉지에 뭐가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보니까 농작물이에요.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피폐해진 상태에서 되게 환영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너네 이 동네 와서 좋아라는 약간의 신호? 비닐봉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농작물 뭐 이렇게 국거리 할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며가며 챙겨주신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되게 위안받는 느낌이었어요. 작은 관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에 이제 할머니를 몇 번 차로 태워다 드린 적이 있어요. 혼자 너무 걸어 다니시니까 너무 꾸불쭉한 상태로 걸어 다니시니까 할머니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리고 몇 번 이렇게 태워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엄청 내리고 진짜 이런 분위기 천둥치고 비가 너무 심하게 내리는데 진짜 그 까만 우비를 입고 이런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와 갑자기 저한테 손에 뭔가 들고 있어. 그리고 문을 딱 여는데 뭘 나한테 딱 주고 그냥 가는 거야.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받았어 일단 주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냥 가시더라고.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요? 성게알이 이만큼 있는 거야.
성게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제가 SNS까지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너희들은 성게알 비벼 먹지 난 성게알에 밥 말아 먹어. 지금은 청귤이 막 값이 올라가고 그래 상품화가 됐지만 저희 왔을 때는 그렇게 청귤이 상품화된다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확 컨테이너 이렇게 막 갖다 주시고 우리는 바다 마을이니까 소라 소라 막 컨테이너로 그냥 마당에다 뿌려놓고 그냥 가세요. 저는 여기 살면서 아 이게 그냥 저희는 사무실에 이제 출근을 하면 사무실 그 커피 놓고 이런데 뭐가 있어요. 뭐 어느 날 가면 밤호박이 있고 어느 날 가면은 뭐 귤이 있고 어느 날 가면은 당 그러니까 이런 게 아 철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야. 주변 동네 할망들이 철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거야. 우리 철 등게 되는 거야. 인심이 좋아요. 왜냐면 시내에 나와서 살았는데 시내에서 나는 사는데 저희가 이제 빨래방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거기도 귤이 한 바구니 있는 거야. 기다리면서 먹으라고. 인심이 좋아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제주도민이 된 거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냐면은 귤을 돈 주고 사 먹느냐 받아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네요. 예. 네. 돈 주고 사 드세요? 저요? 예. 아유 돈 주고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감사합니다. 커피의 이름은 삼춘이형 나영 카노입니다. 삼춘이형 나영 카노 그러니까 삼촌과 우리와 함께 잘 지내보자 더울렁 더울렁 참 다 좋은 뜻이 있는 이 음료 한번 맛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최스타 이게 공방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공방은 너무 뻔하잖아. 고품격스러우면서 생각났어. 확 뜨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오지랖이 있다면? 네. 뭐냐면 실로 이어주는 거예요. 이주민과 선주민을 잇는 거예요. 네. 저희 공방에 이제 이주민과 선주민이 오시면 뜨개라는 공통 취미가 있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섞이기가. 나이 차이도 있고 환경 차이도 있고 섞이기가 되게 힘든 사람들인데 일단 뜨개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벽이 없어져요. 일단. 네. 실로 이주민과 선주민도 있고 세대도 있고 모두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실을 가지고 실실 웃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실 웃어볼까요? 카페를 진행하면서 참 느끼는 거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오지라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지라퍼라는 그런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세상을 좀 더 자연스럽게 돌아가게끔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쵸? 누군가는 계속 오지랖을 부려야 돼요. 윤활유 같은 느낌? 예.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어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괜한 게 이리까지 와주고 안녕하십니까? 무사공화면. 오. 뭐 제주도 사람. 네? 제주도 사람? 아 이거 5년 됐으면 제주도 사람이죠. 약간 뭐 정도 정도. 근데 죄송한데요 누구세요? 아까 막 오지라퍼랑 구라부나 막 살짝 어이. 내가 오지라퍼는 아는데 오지라퍼는 그건 살짝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다양한 일을 하는 뭐 이런 거로 좀 우아하게 그게 바로 오지라퍼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 우아하게 우아하게 고민. 우아하게 제가 불러드릴게요. 새로운 오지라퍼님을 모십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이제 제주와 제주 문화를 좀 다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주식회사 여우.
야,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동안은 오지랖포 여러분들이 나와서 사실 이보랑은 관련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슴도 많이 아프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식회사야. 주식이 뭐야? 그러니까 돈이야. 많이는 없는데. 네, 왜요? 천 원짜리 천주? 제가 주식주주 아닙니까? 대주주. 대주주세요. 아, 그래도 왠지 주식회사라고 하니까 헛꿈? 헛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 하시는 분인지. 어떤 알고 계시다시피 제조어가 사라지는 소멸되는 어느 4단계잖아요. 근데 거의 그걸 한 2015년 정도부터 저희는 그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전해줘 볼까가 고민이었던 찰나에 현재 살아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제주 문화를. 그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당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내면, 이게 어쩌면 시간상자처럼, 보물상자처럼 지금 시대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겠다. 라고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제주 어르신 그림책 학교를 졸업한 어르신들이 31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작년 서강리 어르신까지 하면 40분, 40분이 되세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주어 지킴이 제주어라 활동을 제주 하시면서 문화. 예,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계속해서 이제 지키고 싶으시면서 네. 그거를 또 책으로 만드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작가님이시네. 제가 만들지는 않고 출판사 사장님이신가? 출판사 사장님, 주식회사. 그렇죠. 네네, 출판을 하고 그걸 또 아이들한테 전에는 또 일도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 그림책이 매체가 이제 매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이제 작가님으로 이제 승격하십니다. 왜냐면 출판을 했고 등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작가님을 모시고 학교나 도서관이나 마을에 아이들을 만나러 가요. 할머니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진짜요? 할머니 진짜요? 오게! 그러면 읽어줄 때마다 아이들이 저쪽에 앉아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와요. 그리고 바로 옆에 와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책을 읽고 그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제주도에 가족 친화 지원 센터라고 있어요. 기관에서 순우름 공동육아 나눔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오늘 제주도 전역에는 미리 이제 원래는 이제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이제 그 34가족이 오늘 함께 만나볼 예정이에요. 온강성보입니다. 좀 이렇게 책도 나고 그래서 상당히 그 후세들에게 좀 남기에 대해서 마음이 뿌듯하고요. 소감은 조금 남다르죠. 완전하게 잊어진 것을 되새기면서 좀 우리 그 어린 학생들에게 일깨워준다는 건 역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뭐 모자랍니다만은 반면에 좀 그렇게 했었을 때는 흐뭇하죠. 원래 책이라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책이 재밌잖아요. 맞아, 진짜 재밌죠. 그런데 그 동화책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쓴 거니까 그쵸, 직접 쓴 거니까 네네. 그 읽으면서도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엄청요. 그러니까 전달력도 좋으실 엄청요, 거고. 엄청요. 작년에 본인이 썼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야. 작년에 애월 초등학교 어르신들이랑 그 애월 수산 어르 작가님들이랑 같이 갔어요. 갔다 오면서 작가님들이 하신 말씀이 어르신 작가님들. 아유, 이제까지 살아온 보람이신 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게 저희는 가장 큰 그리고 막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까지 그 모든 힘듦이 작년에 그 딱 그 한 시간 아이들이랑 만나고 박수 받은 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가장 큰 선물 뭐 이런 게 됐다고. 그 말을 듣고 또 우리는 감동하고 또 이제 그 때문에 이제까지도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도. 근데 제가 듣기로는 도서관 관장님도 하신다고. 아, 네. 그거는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또 비영리 사립 도서관이 있어요. 좀 영리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영리 좀 하세요. 나는 참 나오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답답한 게 다 비영리야. 비영리 이제 순수 사립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이 또 24살이 됐어요, 원래. 24년이다. 네. 오. 전국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사립 도서관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국립도서관이 좀 불편한
그러니까 들어가면 조용해야 되고 아이들이 기어다닐 수 없는 책상과 의자가 있고 어린이 도서관에 또 서가들은 전집류가 좀 있었던 시대예요. 98년, 90년대쯤이. 그래서 우리 아기들 6살짜리가, 아 6개월짜리가 앉을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는 곳인데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면서 바닥을 또 쫙 아기들이 기어다녀요. 아무런 책을 읽어도 소리내서 엄마들이 읽어줘도 거기서 기저귀를 갈아도 거기서 그냥 아기가 울어도 읽다가 그래도 불편하지 않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문대 도서관이 아니고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사실 요즘 그렇지 않아요? 애를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애를 낳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이게 무슨 카페를 다니는 거, 음식점 다니는 거 그런 거보다도 도서관을 가서 또 엄마들 사이에 동아리 모임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뭘 애기 6개월 아기랑 뭘이 아니지만 6개월 아이가 보는 책을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좋은 인성을 갖고 좀 배려하고 이런 아이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가 엄마들의 고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아이들이랑 같이 공동체처럼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립도서관이 공동체였어요. 아이들을 같이 함께 키워내고 이 아이들을 우리 아이가 키워냈다면 밖에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낼까를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유 우리 관장님을 위해서 음료수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또 본분을 잊고 있었네요.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고민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오지랖을 많이 피우다 보면은 집에서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살짝 이 부분에서 남편한테 미안해야 하나라는 점이 있지만 예예 예. 아이를 잘 키워냈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큰애가 24살이고 둘째가 22살 셋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물론 공부를 특별하게 똑똑하게 잘하진 않지만 동네 사람을 보면 90도로 인사를 해. 아, 그럼 된 거야.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준다. 먼저 달려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자라요. 야, 그러니까 엄마를 닮아서 좋은 오지랖을 많이 배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이 오지랖도 진짜 되물림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오지랖이 계속해서 되물림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편이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관장님은 딱 이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여기까지만 딱 오지랖을 피우시는 거죠? 더 이상의 그러니까 오지랖은 거기에서 없죠? 또 있어?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이 해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오지랖은 거기서 조금씩 또 있어? 그치, 조금씩 또? 이제 이게 옆으로 퍼져나가죠. 왜냐면 아. 24년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우리 관장님을 생각해서 만든 커피. 이 커피의 이름은 그림 같은 동화 라떼. 후루룩 들이싹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 그 책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쓴 책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고맙수다. 좀 초법 소개. 우리 또 우리 어르신 작가님들이 하나하나. 뭐 맨내가 뭔지 알아질 건가? 맨내 말씀. 맨내가 뭐라? 맨내? 절대 모를걸? 맨내 이리 뭐 알아질 건가? 근데 모르실걸요? 맨내 맨내가 뭔지 알아 맨내 요거 맞춘 사람 내가 책 한 권 선물해 주는 걸로 너 말 안 들으면 맨내 맞을래? 뭐 이거 아닌가? 진짜 맨내가 모르실 것 같아 맨내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와 맨내 진짜 모르겠다 모르죠 맨내가 뭐야? 모를 거라 실은 네. 나도 몰랐거든 기과? 저도 몰랐어요 맨내가 뭐과? 뭐뭐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맨내가 목화예요. 목화. 솜. 목화. 목화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불을 만들어서 덮은 거지. 이 과정을 그림책으로 만든 건데. 야, 이 그림책이 정감 있네. 왜냐하면은 그림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좀 촌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전문 작가가 그린 그림 같지 않고 그냥 진짜 낙서 형식으로 그린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열심히 그리셨어 맞아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죠
그래서 정감이 간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어요. 된장 같아. 그죠. 당신들이 그림책을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왜 치유라고 하잖아요. 낯선 누군가가 와서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과정 안에서. 그러면 정말 자식들도 몰랐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끄덕끄덕해주고 그러면서 당신 스스로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는 작업이기도 해요. 이 책을 진짜로 김영순 할머니가 이 앞에서 읽어주시면은 이야 그거는 뭐 감동의 동안이탕을 막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꾸 만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읽어주는 거와 직접 읽어주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그 결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틀려요. 나는 우리 관장님의 꿈을 마지막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책을 쓰신 작가님들을 모시고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니는 거. 그렇죠. 기획하고 있어요. 그죠? 기획하고 네. 있죠? 마지막 꿈이 그거지. 갔다 왔잖아요. 어? 2년 전에 청주 도서대전에 있어서 청주에. 반응 어땠어? 난리가 났죠. 야. 제주어를 사회하고 거기서 어르신이 책을 읽고 이어도사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엄청났어요. 저의 꿈은 그것도 있어요. 꿈 하나 플러스 하자면 이제 전국에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게 더 많죠. 그 꿈이 조만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간절해요. 저희가 이거 실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물론 이것도 당신들도 좋지만 제가 말했듯이 저희는 제 성취를 위해서 다녀요. 실은. 하면서 막 제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처음으로 그림책을 만드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만드셨어요. 엄청나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발전. 이 문구를 우리 관장님께서 읽어주시면서 우리 끝나면 좋을 것 같아. 읽을까요? 예, 카메라 딱 보고 그윽한 눈빛으로. 아, 카메라가 볼 수 없어요. 아, 카메라 못 보고. 책을 봐야 되니까. 책을 보면서. 제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책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 자, 그윽하게. 살첩 속의 행복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나의 행복이지. 아, 행복입니다.